오늘 JDC 신윤리위원장 선보식은 윤리위원장 전면 개정에 따라 JDC 임직원의 직무 청렴 의지와 공정한 직무 수행 의식을 새롭게 다지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제주 국제 대도시 개발센터 윤리위원장.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해 국민 행복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경영 활동의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 경영 실현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윤리 현장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재반 법규를 준수하고 객관적 사실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한다. 우리는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건전한 노사 관계를 추구한다.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요구 부응하는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고객 만족 경영을 실현한다. 실현한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상호 협력하는 공동의 발전을 지향한다. 지향한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노력한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기여한다.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제주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공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노력한다.